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는 와중에 러시아에 러브콜을 보낸다.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주 이스라엘하고 미국 관계가 지금 밀고 당기는 게 아주 상당히 지금 묘한 국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모스크바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그 타스통신하고 회견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 대사 얘기가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 서로에게 그렇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통상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묘한 기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슬그머니 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네. 그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하고서 엄청나게 많이 이주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대 그 러시아 문화 같은 것도 러시아어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타스 통신도요. 그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양측 관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사안들에서도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 외무가 최근에 그 중동 사태 때문에 이 대사를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이런 그 티격태격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두 나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점을 또 러시아 관영 매체가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는 굉장한 노골적으로 좀 불쾌감을 드러냈다.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라파 지상전 강행하면은 네.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네. 냈는데요. 이미 말했듯이 해야 한다면 이게 이제 라파 지상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톱만으로도 싸우겠다. 미국이 무기 안 줘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외에 많은 것이 있다.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이 라파 공격을 포함해서 계획된 작전을 모두 수행할 만큼의 탄약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안 줘도 뭐 우리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싸우겠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한테는 어쨌든 싸울 것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영국 그 매체 가디언이 네. 분석을 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그 전신회가 상당히 휘둘린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안보장관하고 재무장관은 아주 극우 인사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미국하고 뭔가 좀 하고 싶어도 네. 그러면서 이제 가디언 분석이 이스라엘 의회가 지금 120석인데 네타냐후 연정이 64석. 그러니까 4명만 이탈을 해도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극우 인사가 그 만약에 하마스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휴전안을 받아들이면 연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를 해왔거든요. 네. 그 네타냐후가 이런 국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발이 묶여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뭐 작전을 짜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뉴욕 타임스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요. 백악관이 3개월 전에 라파 지상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네타냐후한테 그 바이든이 통화하면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적, 폭탄 선적을 한번 이제 중지를 이제 미국은 이게 일시 중지라고 하는데 일단 정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사실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런 특히 유대 사회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도 지난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미국 케이블 토크쇼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우리가 종종 이견, 바이든하고 자기가 종종 이견을 보여왔지만 극복했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자기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 나온 걸 보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해서 대체 방안을 그러니까 지상전이 아니고 그 하마스를 이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꼭 라파 지상전을 하지 않아도 대안이 있다는 식의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그 서로 간에 갈등은 있지만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역력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이런 보고도. 네, 대통령도 그렇게 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도 또 백악관 쪽에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이 좀 많은 가운데 OPEC 영내외 산유국 정책협의체 OPEC 플러스 감산 현장을 놓고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 감산을 가지고도 유가는 항상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초미의 그렇죠. 관심사입니다. OPEC 플러스 다음번 네. 회담이 다음 달 1일에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거 앞두고 그 이라크 석유 장관이 한 시간 네. 지난 토요일에 바그다드에서 그 석유 회동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다음번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종류의 감산 연장이 있어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자발적으로 감산을 했다. 그래서 더는 신규 감산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로이터는 자발적 감산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가 감산에 반대한다는 건지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아마 이러고 나서 뭐 좀 내부적으로 좀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또 기자들 만나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인 감산을 연장할지는 OPEC 회원국 간 합의 사항이다. 그래서 이라크도 OPEC 회원국이기 때문에 OPEC 차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좀 말을 바꿨습니다. 네. 좀 오락가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그 블룸버그는 이라크가 OPEC 사우디 다음으로 공식 그 산유량 기준으로서 2위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할당 산유 쿼터를 하루 한 60만 배럴 이상 초과 생산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산 의무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서 이미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자발적인 감산을 이제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선 사우디하고 이제 러시아는 더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다른 산유국들이 네.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정치적인 이런 그 기싸움에 우리까지 희생을 하느냐 이런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6월 1일 회의군요. 네. 네. 6월 1일 회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이란 석유 거래에 관여하지 말도록 미국이 제재 대상이죠. 요구를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걸 사실상 거부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 재무 그 테러 금융 담당 재무차관 이 네. 그런 그 대표단이 그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말레이시아를 네. 방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요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을 만나서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란 원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당히 뭐 자의적인 건 아닌 건에 돕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네. 겁니다. 이를테면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알려졌죠. 밤에 공해상에서 네네. 선박간에 이렇게 석유로 바꾸 이제 환적하는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위치 추적 장치를 끄거나 선박명을 감추거나 아니면은 적재품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 같은 게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됐는데 거기 말레이시아가 관여됐다는 게 이제 미국 쪽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이나 하마스 쪽으로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그런 점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레이시아 네. 그 당국자는 무슨 뭐 이렇게 자금 세탁관 같은데 말레이시아 무슨 뭐 금융 시스템이 연계됐다면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 하면서도 그 원유 제재 부분은 개별국 제재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 미국 제재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다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미국 제의를 거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도 묘하게 지금 좀 미국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란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을 옹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미국 기업 그 불매운동 같은 것도 됐고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국적 선박이 말레이시아 그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달에는 이란이 그 이스라엘 본토 공격한 거 있죠. 그것도 정당한 그 방어 그 작전이다.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말레이시아의
또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요. 독일 얘기인데요. 이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이게 자리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미국이라고요. 미국 경제 전문 그 방송 CNBC가 네. 보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이 독일의 그 최대 교역국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 쪽으로 이게 미국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그 미국이 그 중국 공급망을 압박하는 그 이른바 디리스킹 위험 제거 그 전략을 독일도 채택을 해서 네. 그 영향이 크고 또 하나는 그 독일이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을 많이 했는데 네. 중국도 지금 자기들이 전기차 포함해서 자기들 그 자동차 그 생산 기반을 많이 이제 자립화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 자동차 수입도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제 CNBC가 집계를 해보니까 미국하고 독일의 교역이 한 630억 유로 정도인데 같은 기간 미국 독일하고 중국 교역은 600억 유로 정도로 밑돌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미국이 원래 중국보다 더 큰 수출 시장이었다. 오랜 시간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독일이 이제 치고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온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월가 그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 네. 미국이 중국보다 독일 수출에 더 큰 시장이었는데 예, 최근 이제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은 독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중국 비중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전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중국 그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미국이 계속 시비를 해왔죠. 과잉 생산 관련해서 이제 독일도 중국 기업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중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니까 독일도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독일 기업 비율도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요. 독일 경제연구소 네. 이포가 지난달 조사를 했더니요. 지난 2월 기준입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 독일 기업 비율이 37%. 그러니까 2년 전 조사 때는 46%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 또 ING 은행의 리서치 헤드가 미국이 독일 최대 교역국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역 패턴이 실질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독일도 점진적으로 디커플링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확실히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변화가.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 기후위기 얘기는 이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후위기가 금리로 인플레에 대응을 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한국은행이 그 IMF 최근 보고서를 인용을 한 걸 이제 네. 인포맥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기후위기가 금리로 인플레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통화기금이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IMF가 2014년부터 10년간 중동하고 중앙아시아 17개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식료품 물가, 금리, 기후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요. 네. 강수량이 장기 평균치의 하위 25%거나 기온이 상위 50% 이렇게 좀 이상 기후라는 거죠. 그런 부정적 기후 환경에서는 통화 정책이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뭐 100BP 금리 인상 이렇게 충격을 가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CPI가 그나마 좀 어떤 기후 환경이 좀 긍정적인 경우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대체로 한 1%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 부정적, 그러니까 기후위기 충격이 큰 경우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CPI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라는 네. 분석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진행되는지가 세계 곳곳에서의 관심사인데 이게 기후하고도 연결이 그렇죠. 있군요. 이제는 그 기후위기 충격도 큰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CPI에서 차지하는 식품값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네.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뭐 예를 들면 날씨가 안 좋아서 뭐 폭우가 내려서 열려야 될 작물이 안 그렇죠. 열리거나 뭐 과일이 그렇게 네. 된다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IMF 보고서는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네. 겁니다. 물가에 대응하는 과도한 통화 긴축. 그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걸 겨냥을 해가지고 이제 과도하게 통화 긴축으로 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침체를 더 빨리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그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네. 자장 어쨌든 간에 통화 긴축이 필요하지만 이거 가지고 물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기에는 충분치 않다. 잘못하면 심각한 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후 위기가 이제는 물가 정책, 네.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 그냥 단순하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경제하고도 예. 이제는 정말 밀접하게 갈수록 더 관련이 이제 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모든 계층 감세를 추진한다. 이런 걸 공약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대기업하고 부자 증세 선언을 했죠. 네.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억 5천만 원 이상 가구는 감세를 없애고 부유층 대기업은 이제 증세하겠다고 해서 이제 중산층 이하 유권자 표심에 이제 겨냥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지난 토요일 날 그 뉴저지주에서 유세하면서 네. 요새 재판받느라고 유세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모든 계층에 대한 트럼프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는 이거 관련해서요. 트럼프가 그 재임할 때인 2017년에 감세 그 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개인소득세 감면을 했는데 그게 내년 말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앞서도 내가 다시 당선돼서 세금 감면 연장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네. 세제 구상 이 재편 구상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럼 어떻게 네네. 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뭐 계속 참모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임시세율 같은 걸 적용하는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다만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에 그 참모들하고 만났을 때 그때 그동안 이제 법인세율을 6%포인트 정도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법인세율을 다시 옛날로 돌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냥 현행 21%를 유지를 하되 그 대신 개인세금 감면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미국 주요 석유회사 경영자들하고 마라고 리조트에서 만난 적 있잖아요. 뭐 네. 이때 얘기가 있네요. 어떤 얘기가 나왔던 워싱턴 겁니까? 포스트 보던데요. 지난달 거기서 석유 회사 그 CEO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네. 그때 그 이제 한 참석자가 우리가 그냥 한 4억 달러 정도 막 그냥 로비 자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규제 그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선뜻 그러면 내가 당선되면 첫날부터 화끈하게 풀어줄 테니까 10억 달러 그러면서 거래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당신도 충분히 부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나를 백악관에 되돌려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자면 10억 달러가 필요하다. 돈 달라. 그래서 몇몇 참석자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제안을 한 건가요? 그리고 뭐 멕시코만 하고 알래스카 북부 시추를 더 허용하겠다. 풍력 발전 저거 엉터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전기차 명령제 바이든이 뭐 한 거 그것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그게 지금 환경보호청에서 배출 가스 규제를 하겠다고 한 걸 이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한 거다 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석유업계에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지금 지난 1분기 석유업계가 미국 석유업계가 트럼프한테 준 후원금이 $1,000,000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랐다고 한 이 부분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놀랐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LNG 네. 신규 수출 허가를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만이 많죠. 그 피해를 보는 회사 CEO 두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뭐 나쁠 건 없는데 야 대통령께서 노리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쉽게 하고 거래하자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놀랬다는 겁니다. CEO들도.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는 인공지능 얘기인데요. AI 속임수 능력도 갈수록 정교해진다. 그러니까 AI 거짓말 능력이 발전한다. MIT 연구 논문인데요. 그 아주 고난도 전략 게임 디플로머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에서 나온 그 시세로라는 AI 프로그램이 이제 이걸 해서 보니까 네. 원래 그 메타에서는 이 시세로를 그 학습시킬 때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있는 그대로 하도록 학습을 시켰는데 얘가 요령을 배우고 거짓말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게임하다가 잠깐 스톱되니까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 여자친구한테 전화한다고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상황이 지나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을 뭐 이렇게 막
뭐 속이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아. 배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팀이 훈련을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도록 시켜도 얘가 실제 환경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각국이 AI 안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전문가 얘기가요. 네. AI가 거짓말을 해도 AI로 얼마든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또 합니다. AI의 거짓말을 또 다른 AI로. 예. 아, 이런 얘기를. AI의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영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뉴스 선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